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통해 모두가 희망의 등을 켜자고 발언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공식과 기념법회는 1300년 전 백제 문화를 엿보는 자리였습니다. 불교계가 지리산 탐방객을 위해 천은사의 산문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부의 문화재 관람료 정책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오는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전과정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어로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가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불교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1년 강원도 영월 창령사터에서 발굴된 석조 나한상 88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모두가 희망의 등을 켜자고 발언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동체의 등을 켜고 내 가족만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켭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존하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에 걸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륵사지 현장에서는 석탑 보수 정비 준공식과 기념법회가 열려 1380년 전 백제 무왕의 불심과 백제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다 함께 돌아봤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해체 복원 불사를 마치고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그동안 무겁고 칙칙한 콘크리트에 엉겨 붙은 채 80년을 버텨왔습니다.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듯 보수라는 명분으로 저질러진 일제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간직한 미륵사지 석탑이 마침내 오랜 세월의 무게를 걷어내고 다시 우뚝 섰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어제 미륵사지에서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다시 우뚝 선 미륵사지 석탑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더 이렇게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문화재청 모두가 여러분 가슴으로 돌려드립니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목탑에서 석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미륵사지 석탑. 콘크리트로 뒤범벅이 됐던 자리는 찬란했던 백제 불교를 상징하듯 순백의 돌들로 장엄됐습니다. 1380년 전 불국토 건설을 염원하며 탑을 세웠던 백제 무왕의 간절함이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정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위대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본 모습으로 보수 정비함으로써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를 끝내게 됐습니다. 준공식 후 조계종 17교구본사 김제금산사는 미륵사지 석탑 현장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산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월주스님은 기념 법문에서 석탑 복원을 계기로 미륵사지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아까 그분들이 석탑, 동탑을 복원하고 유구를 발굴하는 것은 첫째의 꿈이고 앞으로는 미륵사지를 명실상부하게 옛날에 백제 그 무왕이 여기 사자함에 계시는 진영법사의 말씀을 듣고 여기 철차를 건축하듯이 다시 복원하는 것이 제2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돌 하나, 흙 한 줌의 역사를 어루만지며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 석탑에 담긴 130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0년의 시간을 내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계가 지리산 천은사 탐방객을 위해 산문 무료 개방의 결단을 내리면서 정부 문화재 관람료 정책 개선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찰지가 포함된 현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과 유독 우리나라에서 반발이 큰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점검해봤습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의 중심에 섰던 천은사가 산문 개방으로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산문 개방에 대해서 대승적인 통큰 결단을 해주신 아음사 등문 교구장 스님과 천은사 종효 주지 스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약 측에서 유관 기관장들은 이처럼 사찰의 결단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료라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적시했고 댓글에는 불교계를 향한 비난의 글들이 여전했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실상과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산문 개방이지 무료로 산문을 개방한다는 말이 맞지. 네. 그 어떻게 그 통행료라든가 저 입장료 폐쇄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온 것은 원래는 안 맞죠. 조계종은 현 국립공원이 헌법과 자연공원법 등을 무시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를테면 가해산 국립공원의 경우 사찰 소유가 전체의 37.5%에 이르는 등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에 해당하는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방적으로 점유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립공원 토지의 모든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에 있지 않는데도 사용료 지급 같은 해외 사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땅은 사실은 천사 소유 땅입니다. 예. 국립공원이 그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찰 주변의 모든 그저 땅은 다 사유지다, 이 말 사유지. 예. 국립공원이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예. 쓰려면 최소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는 1968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때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찰들 모두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금액도 대부분 우리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07년, 이번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것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국민적 오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장료를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 같이 내가 뭐를 보는 값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화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우리들 옆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과 문화재구역 입장료, 지방도로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천은사 문제는 가까스로 풀렸지만 전국에 다른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원행 스님은 취임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결단과 국민들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모신 날 연등회를 생중계하는 BBS 불교방송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연등회 전 과정을 영어로도 생중계합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 연등회 처음 시도되는 영어 생중계는 우리 불교와 BBS의 역량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 연등회의 생생한 현장을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하는 BBS 불교방송이 올해 최초로 실시간 영어 중계를 도입합니다. 오는 4일 연등회 현장에서 유튜브로 제공되는 영어 생중계는 한국 방송 역사상으로도 처음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연등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연등회가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전 세계인들에게 생생한 화면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한국의 불교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 포교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BBS TV 프로 자신감 진행자 유웅태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동국대학교에서 펼쳐질 어울림 마당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이어 영국 런던대학교 불교학 석사 출신의 대구 구룡사 주지 도일 스님이 연등법회 해설에 나섭니다. 티베트 불교 수행단체 세첸 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재등행렬 중계를 맡았습니다. 연등회 영어 생방송을 위해 뭉쳐 이른바 불교 영어 어벤져스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BBS 불교방송이 개국 29주년을 맞아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포교에 첫 발을 내딛는 불사인 것이죠. BBS 제작진은 연등회 생중계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현장 전화 연결과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연등회 영어 생중계는 BBS 불교방송 모바일 앱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 연등회가 안겨줄 감동의 순간. BBS 불교방송의 영어 생중계가 지구촌 곳곳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오늘은 BBS 불교방송이 세계 최초의 공중파 불교 방송 매체로 개국을 한 지 29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BBS 개국 29주년 기획 리포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방송 환경 변화와 저널리즘 가치 측면에서 한층 주목받고 있는 BBS 후원 조직 만공회를 짚어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가입자 수 63,272명. 2015년 12월 출범 이후 3년여 만에 단일 언론사 후원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한 만공회의 공덕주 가입 현황입니다. 미디어 환경 격변과 광고 시장 축소로 주류 언론사인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대부분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만공회는 불교 방송의 발전과 어울러 사부 대중의 화합과 포결하는 새롭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룩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글로벌 미디어로서 대내외 불교의 위상을 더 높이고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와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후원 조직 만공회의 성장은 그 자체로서 주목할 사건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기성방송, 신문사가 상업적 자본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언론이 갖는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만공회는 BBS를 거대 자본으로 독립시켜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있고 종교적 의미의 후원 조직 차원을 넘어 사회 정화, 정의 실현 가치의 폭을 넓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가져다 주는 소위 말하는 객관성, 공정성, 사실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업적이고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교 방송의 만공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을 살릴 수 있는 큰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의 후원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전문가들은 BBS가 불교 저널리즘을 어떤 모습으로 확대하고 유지시켜 나갈지가 만공의 성공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불교가 갖는 종교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여러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역할, 즉 종교와 저널리즘이 절묘하게 결합된 BBS의 특성을 살린다면 일반 언론사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충성도 높은 기존 BBS 시 청취자를 더욱 확대하면서 불교계 공익 미디어가 갖는 독특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특색이 있다, 그런 색깔이 있다는 것이 좀 다른 겁니다. 사회적인 정의 가치 또는 화합과 가치, 통합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공익적인 어떤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름이 아닙니다. BBS는 공익성 갖춘 수준 높은 콘텐츠의 프로그램과 뉴스 등을 공중파 라디오와 IPTV 등으로 선보이면서 만공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만공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BBS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방송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기에 많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보시를 함으로써 불교 방송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정말 불교 방송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이 되고요. 만공회는 종교적 영역을 넘어 언론사의 공익적 경영, 저널리즘 구현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BBS 만공회의 성공 사례에 언론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한입니다. MBC 문화방송이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불교계가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섰습니다. 조계사는 MBC 문화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신축관 건립을 둘러싼 MBC 문화방송의 불교 흠집내기식 보도에 조계사 사부대중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교 폄훼 MBC 허위보도 근절을 위한 조계사 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제의 뉴스를 보도한 MBC 기자와 보도국장, 사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조계사가 마치 템플스테이 신축과 관련해서 형령을 하고 용도를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조롱하듯 제목을 뽑고 다른 질문에 답한 내용을 짜맞추기 식으로 보도하는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행태는 대한민국 천만 불교대의 최대 경축기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며 대책위는 또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출연한 건설회사 각자 대표 임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또 다른 건설업자 대표 황모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 A 업체가 자기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계사는 전혀 아는 바 없었고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경위서까지 써서 저희가 기자람한테 보여줬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고도 이게 과연 이중 계약이라 하는 자체가 상식 있는 기자라면은 분명히 판단이 됐을 것인데. 대책위 관계자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을 방문해 항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동자승 삭발하는 날 저녁에 이렇게 MBC 보도를 허위적으로 또 기자가 그 뭐 여행사 직원이다 아니면 템플스 참가자라 거짓 자명을 해가지고 이 같은 조계사 차원의 대응과 함께 조계종은 별도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MBC가 후속 기사로 내보낸 12.7 범난 기념관 건립 관련 기사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은 국가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12.7 범난 기념관 건립 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과 결부시켜 의도적으로 국민을 현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사 측은 법적 조치와 함께 내일 대규모 항의법회를 여는 등 MBC의 흠집내기식 보도를 규탄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스님들 앞에서 기독교 찬송가를 부르고 이웃 종교인들 앞에서 찬불가가 울려 퍼진 이색적인 무대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음악을 통해 종교 간 화합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청주시민 1,500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스님들 앞에서 찬송가가, 신부님과 목사님 앞에선 찬불가가 울려 퍼집니다. 곱게 차려입은 의상만큼이나 감미로운 화음과 노랫말에
스님들은 물론이고 신부님과 목사님도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법주사의 푸르나 합창단, 천주교의 안젤루스 도미니 합창단, 기독교의 최콰이어 남성 선교 합창단,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3대 종교가 선보인 화합의 무대. BBS 청주 불교 방송이 지난 27일 청주 예술전당에서 제7회 종교화합 무심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가 화합을 앞장서는 것보다도 종교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지역민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법주사의 부르나 합창단을 비롯해 기독교의 체콰이어 남성 선교 합창단, 천주교의 안젤루스 도미니 어린이 합창단이 들려주시는 거룩한 화합의 노래는 청주 시민과 충청북도 도민의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3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축제의 무대는 전국에서 청주 BBS 무심음악제가 유일합니다.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남이 아닌 이웃이고 불교가 이웃 종교고 그래서 불교에게는 개신교가 이웃 종교고 그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제가 개신교인이니까 개신교를 사랑하듯이 불교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종교 화합의 무대가 끝나고 이어진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콘서트 무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가 모여 하모니를 선보이는 전국 유일의 종교 화합 공연. 올해로 7회를 맞은 무심음악제가 청주 지역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을 일컫는 500나한의 성스러우면서도 인간적인 여러 모습들이 현대미술과 어우러져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2001년 강원도 영월 창영사터에서 발굴된 석조 나한상 88점이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박세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나한 미소가 느껴지는 석조 나한상. 어린 소년의 모습부터 치열한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까지 다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을 주제로 지난 2001년 강원도 영월 옛 창영사터에서 발굴된 석조 나한상 88점을 선보였습니다. 나한의 희도애락적인 그런 요소들도 보이면서 또 남녀노소의 이 다양한 인간들의 표정까지도 볼 수가 있어서 나한을 통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찾아보고 스스로에게 대화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 일부는 나한상 주변으로 새소리가 울려 퍼져 관람객이 숲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명상에 잠긴 나한.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나한,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긴 듯한 나한 등 위대한 성자의 모습부터 인간적인 모습까지 다채로운 면모가 나타납니다. 특히 가사를 뒤집어 쓴 나한상은 고요히 선정에 들어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걷는 부처님 제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도시의 벽을 상징하는 스피커 700여 개 사이사이에 친근한 얼굴을 한 나한상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빌딩 숲을 채우는 도시 소음 속에 자연의 물방울 소리와 아름다운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불교 문화재와 현대미술이 조화를 이룬 이 작품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아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땡 하는 종소리를 합쳐놓은 건데 일반 대중들은 좀 더 자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부처님과 나한과 일반인들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대조적이면서도 어우러지는 공간을 통해 나한상과 내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오는 6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양한 얼굴을 한 창영사터 나한은 현대인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율사인 종진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은 자운 스님과 종진 스님으로 이어지는 해인 총림의 율맥을 이었습니다. 1970년 동국대 총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관 스님에게서 강맥을 전수받았으며 이후 해인 총림 강주를 세 차례나 지내기도 했습니다. 종진 스님은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가사장삼을 여법하게 수하고 경을 봤다는 일화로 유명한데요. 한평생 계율을 지키며 공부와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종진 스님의 영결식은 오는 4일에 엄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